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황기홍입니다. 유닛 5, Grammar to Reading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good rule. 좋은 규칙이 주어져. 자, to participate 앞에 나오는 규칙 수식해 주는 회화 사용법이에요. 어떤 규칙이냐면 참가할. 그래서 시행할. 수행할. 수행해도 되겠네요. 자, in our daily lives까지. 자, 실제 주어는 룰이 주어고 단수 is예요. 자, is to do. 동격이 보어로 썼죠. 동사원요. 자, 하는 것인데 one thing at a time.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relate 해라. 그래서 명령문에 동사원형 썼어요. 자, wholly. wholly는 전체적으로. 자, to the job. 직업에. 자, at hand. at hand는 손에 주어진. 그러니까 너가 당면한 뜻이에요. 자, 그리고 concentrate 해라. 또 동사원형 썼죠. 명령문. 집중해라. 자, one single에서 빈칸 주의하시고 하나의 임무에 하나씩 집중해라. 자, when you drive a car, 운전할 때 don't listen 또 부정명령문이죠. 듣지 말아라 라디오를. 자, 너가 음악을 들을 때 너의 집에서 don't read 또 부정명령문, 읽지 말아라 책을, 혹은 또 먹지 말아라 음식을. 자, 너가 eat something, 무언가. 자, something THING로 끝나는 단어 뒤에 형용사 위치 delicious가 뒤에 가야 돼요. 무언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자, 읽지 말아라 책을, 혹은 보지 말아라 TV를. 아, 똑같네 계속. 자, when you watch TV, 너가 TV를 볼 때 don't eat, 먹지 말아라, 읽지 말아라. 자, when you take a walk, take a walk, 산책. 너가 산책할 때 또 동사 원형 명령문. 자, try, 시도해라, 느끼려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우스. 자, the ground는 beneath, 너 발 아래 땅을. 발 아래 땅이죠. 발 아래에 있는 땅을 느끼려고 해라, 너의 발로. 자, take a walk 해라 하면 산책해라 동사원형 명령문. 자, in sacred 과거분사로 썼어요. 자, sacred가 manner 수식해줘요. sacred 신성시 되어진. 신성시나 신성시 되어진 방식으로 manner. 그러니까 좀 우아하게 고고하게 이런 말이에요. 자, take 해라, take a breath, 숨을 쉬어라,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자, one step 한 단계씩, at a time 한 번에. 자, 그 다음 one bite 한번 물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씹지 말아요, at a time 한 번에. 자, to는 to, 부정사 부사죠. 그럼 풀리가 부사, 뒤에 나오는 experience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완벽하게 경험하기 위하여. 자, remember 또 명령문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단지 this much in the moment. 자, this much는 이만큼. 자, 이만큼을 하는 것을. 자, in the moment, 그 순간에. 아까 한 순간에 하나씩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do one thing at a time이 답이 되고, 주제는 우리 알파고시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